안녕하세요. 반나문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그 설 연휴가 지나고 매우 추운 하여튼 주간이 왔는데요. 진짜 너무 너무 나오는데 진짜 오 이거 싫어요. 제가 어저께 꼼짝을 안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추울 줄 알고 안 나가서 저는 네네. 오늘 이제 외기에 노출된 게 네네. 이렇게 추운 외기에 노출된 예. 게 오늘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와 이거 싫어요 이러면서 사실 일기예보 보면서 설마 이렇게 급강하를 할까 진짜로 좀 과장한 거 아닌가 이럴 수 있어 뭐 이랬는데 예예예. 예. 어떻게 정말 그렇죠? 진짜 예. 일기예보가 상당히 정확. 해졌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 참 요즘 날씨는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예, 예, 예. 오늘도 그 뉴스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역시 평소에 조금 보기 힘드신 뉴스, 뭐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네. 이렇게 지나쳤을 수 있는 그런 뉴스 그리고 좀 경제학적인 시사점이 있는 뉴스 이런 거 위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우선 이제 첫 번째 뉴스는 불평등과 관련된 뉴스인데. 조금 흥미로운 뉴스여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은 고소득자끼리 결혼 한국이 가장 덜해. 그래서 점점점 불평등 완화 효과 이건데요. 예. 아 이거 사실 예.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네. 둘 다 찍은 거예요. 이 뉴스를. 맞습니다. 근데 네네. 제가 선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경제학적인 흥미로운 시사점이 있는 뉴스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게 그렇죠,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아주 지난주에 전형적인. 또 설 네네. 연휴도 끼고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뉴스가 네네. 또 많지 않기도 했어요. 예예. 그래가지고 이거다 네네. 이러고서는.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소득 동질혼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한마디로 끼리끼리 결혼한다는 뜻입니다.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끼리,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끼리. 그래서 그 현상이 어느 정도나 심각한가라는 걸 보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특이하게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 연구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에 이제 유능한 경제학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많죠. 아마도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두고 그 데이터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34개국, 그래서 OECD 플러스 대만까지 해서 34개국을 쭉 비교를 했는데 어찌 보면 약간 놀라운 결과인데요. 왜 놀라운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이 34개국 중에서 사실 OECD 안에는 아주 선진국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거든요. 네, 뭐 멕시코 그렇습니다. 같은 나라도 있고 하니까요. 예, 예, 예. 그래서 동구권 국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가 좀 물론 이제 가끔 특이하게 1등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또는 꼴등을 하거나 네.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의외로 거의 제일 약하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결혼하는 정도가 제일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표로 해봐도 한 여러 가지 뭐 절대 수준 뭐 순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봐도 다 거의 최하위권이더라. 꼴찌 아니면 꼴찌에서 뭐 한두 번째.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소득 생각 안 하고 막 결혼을 한다.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 하여튼 그런 측면인데 우리 뭐 빈부 상관 안 하고 정말 사랑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이제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되니까 부자와 빈자가 서로 결혼을 하는 그런 경향이 생각보다 높다 보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구 단위로 했을 때 불평등 수준이 낮아지는 거죠. 개인으로는 불평등할지 몰라도 이렇게 결혼을 함으로써 가구를 형성하면 예예 불평등이 어느 정도 낮아지냐면 한 10% 정도 낮아지더라. 전체 불평등에 그러니까 주요국이랑 비교해 보면 한 10% 정도는 이걸로 완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그 원인은 이 고소득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고소득 남성과 비취업 저소득 여성이 결혼하는 경향. 그다음에 조금 특이하게는 저소득 남성과 중위소득 여성과의 결합이 생각보다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 우리가 좀 뭐 예상 가능하죠. 보통 이제 옛날 정말 뭐 좀 전통적인 네네 방식을. 1950년대 60년대 네네. 보면은 이렇게 뭐 그 좀 부잣집 그 도련님이 그 사랑을 찾아서 좀 가난한 뭐 집 여성과 이렇게 결혼을 하거나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데 드라마 상황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았다. 예, 드라마고요. 실제로는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따져 보니까 가장이 돈을 벌고 이제 그 부인은 이제 가정주부인 거죠. 그래서 일을 안 하니까 당연히 소득이
거의 없거나 0이거나. 사실 뭐, 이런 네. 경우에 이제 비취업 저소득 네네. 여성이 어떤 가게, 가구에서 그렇죠. 왔냐라고 하는 건 또 묻혀버려서. 그건 모르는 거죠. 예. 사실 그 집안이 뭐 원래 부자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통계가 잡아내지 네. 못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개인 대 개인으로 봤을 때 이 조합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건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네네. 이제 선진국과 비교를 하면. 맞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예. 여성들도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오히려 둘 다 잘 버는 결합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처음에는 제가 좀 낭만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사실 별로 낭만적이지가 않고 이게 한 외벌이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 어떻게 보면 그냥 남자는 나가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그 가정주부만 하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는 후진국들도 후진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OECD 안에 꼭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도 있는데 그런 나라랑 비교해도 그렇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화적 차이가 사실 네네 생각보다 문화적 차이가 예, 있는 사실 예. 동아시아 나라들이 좀 하위권을 형성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저소득 남성과 중위소득 여성이 결합한 건 이건 뭐냐 싶은데 이제 연구진들은 물론 이제 그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이제 보통 중년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복지 혜택 같은 게 별로 없는데. 이제 뭐 남편이 직장을 잃고 이런 상태에서 있으면은 여성들이 이제 애들 좀 키워놓고 다시 직장을 얻는 우리 이제 소위 뭐 M자 패턴 뭐 이런 건데요. 그 여성들이 일단 직장에서 빠져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중년이 돼서 직장을 얻어서 다시 취업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서비스 업종이나 이런 데는 예, 아무래도 예. 여성한테 취업 문턱이 낮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엮여 있으면은 이제 남성은 집에서 일을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이 되고 여성은 나가서 이제 집안을 먹게 살려야 되니까 일을 하고 그러면 뭐 고소득층이 되기는 어렵고 중위소득 정도. 그래서 그게 많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은 게 아니냐. 또 하나의 원인은 이제 애들 이제 사교육 같은 걸 해야 되니까 교육비를 벌어야 돼서 나가서 또 취업하고. 그래서 이게 꼭 좋게만 볼 일은 아니다. 이게 불평등 완화를 하긴 하는데 하여튼 이런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최근에 이제 아 이게 잘 사는 사람 옛날에는 그래도 무슨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요즘은 뭐 끼리끼리 노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스터디의 그 결과 중에서 좀 흥미로웠던 거는 아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네 아직 그 여전히 이제 전통적인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또 해석이 꼭 그렇게 꼭 좋게만은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오른쪽 그림은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이게 OECD 평균 수준으로 만약에 끼리끼리 결혼을 했으면은 어땠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스웨덴인데요. 끼리끼리 결혼하는 그렇죠. 게 심하다는 예, 예. 나라가 스웨덴이더라고요. 굉장히 우회지만 스웨덴이 끼리끼리 결혼하는 정도가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그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끼리. 그래서 그 정도 레벨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를 이 저자들이 그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이게 높이 올라갈수록 불평등한 건데요. 대충 취업자나 개인 간 근로소득으로만 보면은 뭐 OECD에서 좀 불평등한 축에 속하는데 가구 소득이 되면은 그 불평등함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인 것처럼 그렇죠. 고소득자, 저소득자가 결합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 외벌이 가정 뭐 이런 경우에 그런 뭐 그 남편은 고소득으로 처리가 되고 통계상 그 부인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처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들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떨어지는 정도가 큰 거죠. 크더라. 예. 네. 왜냐하면 그 외벌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스웨덴 레벨로 올라가면은 그게 지금은 그 불평등 수준이 한 24에서 23이 뭐 이 정도 되다가 스웨덴 레벨이 되면 한 14위 정도까지 불평등해지는 거니까 그 격차가 꽤 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초두에 우리가 왜 이게 왜 놀라운 결과였느냐 우리 입장에서 경제학자들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은 전통적으로 요즘 불평등 연구가 불평등의 원인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을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끼리끼리 결혼하는 경향이 늘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라는 연구가 생각보다 많았고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라는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이제 보도가 있었던 그 박정수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1996년에서 2016년까지 한 20년 정도 쭉 살펴보니까
이게 예전에 비해서 1996년에 비해서 2016년을 보면은 고소득자끼리 결혼하는 끼리끼리 결혼하는 현상이 우리나라도 늘었고 그 기간 동안의 소득 불평등 악화의 상당 부분이 그걸로 설명이 된다. 된다. 네.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 같다라고 사실. 예, 예, 예. 예. 실제로 우리 주변의 현상을 관찰해 보면 예전보다 좀 그런 걸 예, 느끼잖아요. 공감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나오니까. 예, 예. 안 그렇다. 오히려 불평등을 완화해주고 있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뭐지? 이랬었어요. 예, 예. 약간 예. 이제 놀란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면도 있는 게 비교 대상이 이제 다른 거죠. 맞아요. 박정수 교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이제 시계열 분석이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 그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보는 거고 트렌드를 봤더니 그렇죠.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는 상황으로 예. 동질혼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기간 연구를 맞아요. 해주신 거고 요거는 이제 딱, 지금 현재 예 지금 현재 딱 비교한 거죠 나라들을 쫙 놓고 예. 봤더니 이런 그러니까 현상이 관찰이 되더라고요. 횡단면 분석이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 부르는 그런 분석을 한 거라서 분석 자체는 이제 많이 이제 다른 건데 어쨌든 우리가 시사점은 얻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전통적인 좀 그게 꼭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불평등이 좀 딴 나라보다 낮아지는 그런 기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선진국이 되면서 점점 그렇게 그 이게 이제 변화하고 있고 끼리끼리 결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다들 맞벌이가 되고 끼리끼리 결혼하고 이렇게 되면 그 이유만으로도 불평등이 많이 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예측이 된다. 아마 한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이걸 해보면은 가만히 있어도 불평등이 높아지는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 네. 하여튼 뭐 흥미로운 네 복합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는 뭐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네네. 네. 예, 다음 뉴스는요. 금융위에서 발표한 내용 가져와 봤는데요. 금융위 토큰 증권 제도권 시장 연다. 발행 유통 허용 이런 타이틀의 기사입니다. 네. 사실 요거를 발표한 그 금융위 회의에 저도 참여를 했어가지고 아, 예, 예. 예, 현장에서 듣고 아니 뭐 저는 네. 이제 듣기만 했습니다만 시장을 열으셨네. 그냥 현장에서 듣고 아 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날 그냥 갑자기 발표된 거는 아니고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도 이루어지고 그렇죠. 토론회도 여러 번 하고 이렇게 조금씩 발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금융위에서 어떻게 네. 보면은 요 결정의 그 총대를 맨 그 금융위가 이렇게 결국은 발표를 네. 한 거니까 법 개정이 만약에 상반기 중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진짜로 실현될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일단 토큰 증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블록체인 기술로 예,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이미 많은 분들이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블록체인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네. 그죠?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 하는 게 이제 우리는 말로 표현을 하면은 분산 원장 네, 기술이라고 네. 하는 건데, 그러니까 분산시키는 거죠. 지금까지는 네, 네.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집중시켜서 거기서 다 처리를 했었는데, 이 분산 원장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네. 하는 거는 각 컴퓨터마다, 여기에 걸려있는 컴퓨터마다에서 다 그거를 흩어져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리 속도는 좀 늦을 수 있지만 어디서 뭐 복제하거나 위조하거나 하기는 굉장히 그렇죠. 불가능해지는 그런 기술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화된 증권을 발행하는 네네. 건데요. 그게 이제 증권이라고 하면 그거를 관장하는 법이 자본시장법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본시장법상 증권인데 그거를 기존의 그 인식하지 못했던 분산원장 기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발행한 것을 토큰 증권으로 네.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주식 같은 거를 블록체인으로 집어넣는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이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아래쪽에 제가 설명을 해놓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법 체계 안에서 어떤 표현으로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게 지금 정립돼서 제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냥 증권형 토큰을 말장난이야? 토큰 증권? 이렇게 됐다라고. 아, 제가 저 안 그래도 이 뉴스 보고 좀 궁금하고 하고 있었어요. 증권형 토큰 원래 있었던 거 아니야? 맞습니다. 네.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네네. 하는 ST로 줄여 부르는 토큰이 있었고 근데 그거를
우리 법체계 안에 이 명칭으로 쓰기로 한 거죠. 그래서 토큰 증권, 그러니까 토큰 형태로 발행이 됐는데 본질은 증권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절묘한 조어다라고 사실 저는 감탄을 했었어요. 그 회의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뭐가 하여튼,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거를 그러면은 법적으로 증권으로서 인정을 하게 되는 거라서요. 토큰 증권 투자자에 대해서 그 법 테두리 안에 재산권을 보호할 수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자는 지금까지는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발행할 때 주간 증권사를 통해서 IB 이른바 IB라고 하는 투자은행을 통해서 발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이라는 게 기반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춘 발행자는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발행할 수 있는 뭐 요즘 뭐 많이 나온 무슨 조각 투자 뭐 이런 얘기들도 뭐 음원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직접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지금까지는 제가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해서 주식을 발행을 하고, 상장 전에도 물론 주식을 이제 발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똑같은 주식이지만 나는 토큰 증권 형태로 발행을 하겠다. 라고 하고, 그러면 예전엔 증권사에 가서 아 우리 좀 이거 좀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무슨 다른 회사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에 가 가지고 발행을 해서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이게 사실 저도 이게 지금 완전히 파이널라이즈가 된 거는 아니니까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거를 해주는 데 가서 한다라고 하면은 또 발행자하고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춘 데는 직접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아, 내가 직접? 분산 원장에 직접 기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블록체인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를 직접. 소위 말하는 예전에 이제 ICO라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사실 일반적인 코인 발행이 허용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요 토큰 증권, 증권형 토큰의 발행은 지금 허용을 하겠다라고. 사실 이 코인도 범위가 굉장히 넓으니까 그게 이제 지금 법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발행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이게 또 유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법상 이러한 증권들이 유통되는 시장은 거래소밖에 없거든요. 한국 거래소밖에. 근데 이제 그 한국 거래소 이외, 장외, 시장 외에 유통할 수 있는 또 플랫폼도 제도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겠지만 뭐 굉장히 많은 이미 거래소라고 하는 코인 거래소라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에서 거래되는 것 중에 그럼 뭐가 증권 그러니까 토큰 증권에 해당되냐라고 하는 그 증권성 판단이 관건이잖아요. 사실 해외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제 증권에 해당되는 거는 기존의 금융 규제 테두리 안에 넣기에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 테두리 안에 넣는 것을 뭘로 판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어느 나라나 이슈고, 그 증권성 판단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작년 4월에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것이 증권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 이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뭔가 이렇게 미래에 뭔가 수익이 창출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약속을 하는 건데 뭐 이제 이런 저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명품이 하나 있는데 그거에 일정 지분을 갖는 거 가지고서는 증권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 뭐 이제 이런 예시도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게 이제 관건이고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토큰 증권으로서 간주되는 그런 이제 페이스로 접어든 거죠. 이제 요 기사의 골자 는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약간 보충 설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코인이라고 하는 토큰이라고 하는 것의 발행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금지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이거 다 이미 거래하고 있는데. 뭐. 그렇지만 일단 네네. 발행은 금지가 되고 있었고요. 네. 주요국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중국 정도가 이 발행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건 다 외국에서 발행이 예, 예. 돼서 유통만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발행을 왜? 뭐 네네. 이런. 근데 이제 뭐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금지를 해온 부분이 있었어서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심스럽게 열려고 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먼저 그 증권형 토큰이라는 예. 것에 대해서 이제 문을 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통상적인 디지털 자산의 분류를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증권형 토큰이 제일 마지막에 네. 자리 잡고 있는데 많이 얘기되는 걸로 지급형 토큰, 그다음에 편의형 토큰 이런 네네. 게 있습니다. 지급형 토큰은 말 그대로 뭔가 이렇게 사고 파는데 화폐처럼 쓰이도록 우리가 보통 가상 화폐라고 얘기하는 맞습니다. 뭐 비트코인, 예, 뭐 예. 이더리움 이런 게 이제 지급형 토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코인이라고 네. 불리는 게 조금 더 그런 뉘앙스가 있죠. 동전이니까 네네네. 코인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편의형 토큰은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메타버스에서 즐기려면 그 회사에서 발행하는 뭐가 토큰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뭔가 이렇게 그 내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또는 이제 게임을 즐기기 그렇죠. 위해서는 뭘 네네네. 사야 된다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것이 이제 예, 편의형 토큰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몇 가지 사실 이제 이 분류도 학위에 따라서 이름이 이제 많이 붙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큰한 분류이고요. 이제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제에서 이제 토큰 증권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시장법 안에서 쌓아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던 것 중에도 증권형 토큰이 없는 건 아닌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직접 발행하는 게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이게 정식으로 그 허가받은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뭔가 보호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불충분하고 약했죠.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만 토큰 증권이라는 카테고리가 생김으로써 네. 제도권에서 이거를 뭐 마치 그냥 주식을 뭐 사고 팔고 왔다 갔다 하듯이 해도 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네네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는 길이 열렸다. 이게 이제 제일 큰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네. 법제적인 인프라가 사실 굉장히 그 잘 갖춰져야 되는 이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용자 보호하고 네.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이용자 보호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나는 돈을 맡겼는데 찾으려고 보니까 내 돈이 제대로 없다더라. 뭐 이런 문제라든지 또 불공정 거래는 아시겠다시피 뭐 시세 조정 행위라든지 네네. 뭐 이런 거 내부자 거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증권이라고 인정되는 순간 기존의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것들, 그러니까 기존의 자본시장법에서 또 보호하고 있던 것들을 또 그대로 인정을 받을 네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다른 모든 영역이 그렇지만 법개정이 되느냐, 자본시장법이 법개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관문인데 돼야죠. 네네, 이렇게 이슈가 네네. 큰데 어쨌든 이제 뭐 제도권으로 이렇게 슬슬슬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가상자산 거래 패턴이 그 거래소에 가서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꼭 그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형태의 거래도 또는 제도권 내에서의 거래 이런 것도 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텐데 뭐 지켜봐야 될 것은 많습니다만 일단은 물꼬를 트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조금 뭐 다소 복잡하지만 올해 좀 이제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측이 가능한 그런 뭐 흥미로운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